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리고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특성을 일반 운전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와 택시와의 사고입니다.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오토바이 2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야! 차 빼요! 차 빼요, 당신! 몇 번이야? 3, 3, 3. 차 빼요! 차 빼요, 빨리! 당신 때 사고났어요, 기다려요! 네, 터널에서 오토바이 2차로 가고 있었어요. 자, 1, 2, 3차로 중에 오토바이는 2차로 갈 수 있습니다. 2차로, 3차로 갈 수 있고 만약에 1차로, 2차로 갔으면 2차로 가야 되고요. 1, 2, 3차로 갔으면 3차로와 4차로 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 갈 수 있죠. 홀수일 때는 3차로일 때는 2차로 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위반 아닙니다. 오토바이 자기 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고 있는데 그런데 택시가 여기서 밀고 들어옵니다. 네, 깜빡이 켜고. 예, 그리고 빼 하다가. 자, 여기서 택시가 들어오는데 실선 구간에서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아니, 거기서 택시가 밀고 들어 앞으로 쭉 갈 수 없었나요? 그랬더니 이날 영하 9도였대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 여기에 공사를 했답니다. 그 바닥이 매끄럽지 않대요. 그리고 저 앞에 빨간불이래요. 택시가 밀고 들어올 때 빵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다가 브레이크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부분에도 질문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답글입니다. 이날 영하 9도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공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노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영하 9도의 날씨에서 결빙된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급정차하려면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요. 앞브레이크가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또 뒷브레이크도 자갈 등 노면에 미끄러지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뒷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측에서 대인됨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택시가 진로 변경에 들어오다가 실선구에서 넘어오다가 거기에 대해서 오토바이가 뺑뺑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때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오토바이 100%라는 얘기는 잘못됐죠? 그렇다면 이 사고에 있어서 직접 부딪히진 않은 비접촉 사고예요. 택시는 택시회사 측에서는 법인 택시인데요. 못해주겠대요. 택시회사 상무가 못해줘. 우리 계속 이의 신청할 거야. 그래. 경찰서에 조사하더라도 택시가 가해차로 나와도 우리는 계속 이의 신청하고 아무것도 못해줘. 이렇게 나온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과연 오토바이 잘못 몇 퍼센트일까요? 택시회사 말대로 오토바이 100%일까요? 오토바이 100, 100%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해주겠다. 오토바이 70이다. 5대5다. 오토바이 20 내지 30이다. 오토바이 빵이다. 아, 요거 70으로 하면 좋겠네. 75. 여기도 75. 오토바이 100%냐, 오토바이 빵%냐, 그 중간이냐. 투표해 보시겠습니다. 과연 오토바이가 어떨지 이렇게 미끄러지는지. 저기서 옆에 들어오려고 하면 빵빵 하면서 앞으로 쭉 가줬으면은 그래서 괜찮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어요. 앞으로 쭉 빠져줄 순 없었나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빨간불이고요. 영하 9도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거의 도로공사를 해서 노면이 고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갈 상황이 아니고 저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본인은 오토바이 잘못 없고 택시 100%라고 주장하고 택시는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주장하고 보기 이대로 그냥 해도 되겠죠? 예, 나중에 제가 의견 설명을 드릴 때는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